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빈집 투어를 나왔습니다. 산속에 있는 나 홀로 있는 빈집입니다. 이 집은 주인분이 매매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당장이라도 사고 싶은 그런 집입니다. 집 자체가 뭐 상태가 좋거나 좋은 집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위치라든지 또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때예꼭 사고 싶은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집입니다. 오늘은 제 마음에 쏙 드는 이 집을 한번 둘러보면서 정말 집이란 무엇인지 또 우리는 어떤 집에 살아야 하는지 예 여러 가지 사례를 예 제가 경험한 사례를 이 바탕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오늘 둘러볼 집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산속에 있긴 하지만 이 접근성이 그렇게 나쁜 곳은 아닙니다. 또 읍내하고도 근거리에 있고, 예, 여기 올라오더라도 차 소리가 들릴 만큼 이 문명하고 격리된 그런 곳은 아닙니다. 예, 모가 열매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은행 열매도 있고, 예, 수확하지 않은 채 그대로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할머니 한 분께서 이곳에 집을 가꾸며 사시다가, 예, 지금은 떠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들었고요. 예, 집으로 거의 가까이 왔는데, 왼쪽 편에는 계곡이 하나 있는데, 예, 계곡이 좀 깊어서 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깊은 계곡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물이 조금만 있을 듯 합니다. 예, 여기가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이고, 비어둔 지뭐 최소한 10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살았던 흔적은 여기저기 남아있고, 예,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집 상태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예, 하지만 여기 가까이 와서, 예, 느끼는 것은 굉장히 그 상쾌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낙엽이 떨어지고 있는 가을 풍경이고요.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마당인데, 아마 여기 마당에는 뭐 예전에 텃밭으로 활용을 한것 같고요. 예, 저는 이게 제일 이 눈길을 끄는데, 연못입니다. 이 할머니가 예전에 여기 살때 조성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큰 연못은 아니고, 이 정말 할머니, 사시던 할머니께서 이 멋을 아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습니다. 정말 운치 있게 연못을 가꿔 두었는데, 이 물은 지금 말라 있습니다. 물만 좀 채워 넣으면은 정말 아름다운 연못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 여기가 텃밭 같습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 아마 할머니 사실 때는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집 관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예, 습기가 오늘 많이 있음에도 여기 올라오니까 이 뽀송뽀송하다라는 아주 상쾌한 느낌이 듭니다. 가을 날씨하고 이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예, 이렇게 상쾌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예, 제가 이 집을 사고 싶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마당에 있는 이 고목이 한 그루 있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홍동심TV를 시청하시는 대부분 아마 아파트에서 제 영상을 보시리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아파트도 좋은 주거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예, 아파트도 뭐, 나만의 개성을 가지고 잘뭐 디자인하고 내부를 잘 인테리어하고
예, 각자 개성에 맞게 이렇게 꾸미면은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역시 아파트보다는 예, 이런 뭐 산비탈이나 산속에 있는 이런 집을 좋아합니다. 가하만사성이라는 가훈이 이렇게 걸려 있고, 예, 처음부터 홍동신 TV가 이 집을 빈집을 컨텐츠로 이렇게 많이 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 집에 대한 이 영감을 많이 얻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 충청도에 계신 이 50대 여성분인데요. 제가 손편지를 이한번 받았습니다. 이 여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시골에 있는 한 15평 정도 되는 석가래가 살아있고 흙집으로 된, 예, 마당이 있는 이 작은 집을 하나 구입을 해서 이 손수 수리를 했다고 그럽니다. 제가 사진도 이한장 받았는데요. 정말 이 개성 넘치고, 예, 나만의 아름다운 그런 집으로 이 가꾸어 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이 편지 내용이 정말 이 편지글로 되어 있지만 이 눈을 감고 들으면은 이미지가 머릿속에 그려질 만큼 영상미가 돋보이는 예, 그런 이 문체의 편지글이었는데요. 제가 이 편지글을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이 집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부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장문의 글인데 예, 이런 것 저런 것다 생략하고 집에 관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참 선생님, 이참에 제집 소개 한번 할까요? 대지 120여 평, 금평 약 15평인 이 집은 작년 5월에 구입하였습니다. 처음 이 집을 보았을 땐 정말 볼품이 없었지요. 마당 가득 자란 풀들, 허물어진 담장, 새빨은 철대문, 금방이라도 무엇이 튀어나올 것만 같은 창고와 우사.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보러 왔다가 그냥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한번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내가 임자다 하고 찜을 해버렸지요. 저녁나절에 집을 보러 갔는데 마당에서 바라보는 저녁노을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순간 홀딱 반해버렸지 뭡니까? 또 속은 얼마나 실한지 지은 지 60년이 넘었지만 석가래가 너무나 튼튼하고 흙벽이라 여름에 동굴같이 시원하고 겨울은 외풍도 없어 따뜻하답니다. 그렇게 저는 시골 아줌마가 되었습니다. 흙을 묻히는 일이 일상이 되었지요. 마당의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잔디를 심고 창고와 우사를 철거한 자리엔 자갈을 깔아 차가 드나들게 하고 나지막히 울타리를 두르고 소박한 나무 대문도 달았습니다. 여름 내내 마당과 뒷교철 풀들을 뽑고 텃밭을 일구는 동안 얼굴은 땡볕에 걸려 까매지고 하나둘 기미도 짙어지고 채광 동안이라 자뻑했던 얼굴은 1년 새딱제 나이만큼 변해버렸습니다. 작은 키지만 어떤 옷을 입어도 여상실에 오태가 나던 몸매는 헐렁한 꽃무늬 몸빼 바지가 늘 입혀져 있지요. 노동 후에 마시는 술맛도 알게 되어 이젠 한 자리에서 막걸리 한 캔도 거뜬하게 마신답니다. 주인의 손길에 하루가 다르게 예뻐지는 제 집은 제게 더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선물로 준답니다. 아침나절 커피 한 잔을 타서 마당에 나가면 분홍 보라 나팔꽃들이 신나게 꽃나팔을 불어주지요. 나지막한 울타리 위에는 빨강 노랑 줄장미가 환하게 웃어주고 낭창한 능소와 꽃들은 수줍은듯 고개를 숙이고서는 야시같이 유혹을 하기도 하지요. 동백은 꽃봉오리를 가득 달고 언제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고 잔디는 어느새 뿌리를 뻗어 마당 가득 초록으로 물들였습니다. 포도 줄기도 제법 자라 지지대를 해 주어야 할 때가 되었네요.
여자 혼자 이 집을 어떻게 감당하냐고 걱정하던 언니들도 이제는 안팎이 예쁜 작은 집이라 불러주고 있답니다. 어때요, 선생님? 이만하면 제집 예쁘지 않나요? 예, 뒤에 부분도 지금 읽은 것만큼 분량이 있는데요. 예, 다음에 제가 이 편지 글을 전 부분을 한번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너무나 예쁜 이 그리고 이미지가 머리로 이렇게 그려지는 예, 그야말로 영상미가 돋보이는 그런 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집에 관한 글이라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고요. 예, 저는 지금 둘러보는 이 집도 예, 지금 소개드린 이 편지 글의 예쁘게 가꾸어진 집만큼이나 잘 가꾸면은 정말 좋은 집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지금 집 상태는 이렇습니다. 지붕에 구멍이 나고, 여기는 창고인데요. 예, 여러 가지 이 컨디션은 좋지 않지만, 그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집이기 때문에, 만약에 집을 판다고 하면은, 예, 구입할 의사가 저는 있습니다. 여기 창고에 딸린 방도 하나 있는데요. 예, 여기 보니까 연탄 난로 난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연탄 찌개도 있고 연탄 난로를 뗐던 것 같는데요. 예, 방은 크지는 않고 조그만한 그런 방입니다. 이 방도 잘 수리를 하고 다시 뭐 구두를 놓는다든지 예, 수리를 하면은 지금도 사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여성분의 이 편지글에 나온 이집 말고도 또 여러 건의 집에 관한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예,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들은 이 부부 얘기입니다. 이 경북 봉화 쪽으로 이 청양산 자락에 귀촌을 하신 분들인데요. 은퇴를 하고 60대 후반인지 70대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지만 이 초창기 제가 유튜브를 할 때, 예, 제 유튜브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시골로 귀농해서 집을 지으신 분들이 아닙니다. 이분들은 큰 집을 지을 계획을 가졌다가 땅을 한 몇백 평 정도 사서 집을 지으려고 예산을 한 3, 4억 정도 준비를 했다고 그럽니다. 은퇴를 하면서 받은 돈인 것 같는데요. 이 돈을 가지고 이 시골 이 마을 옆에 예, 틀을 마련해서 새 집을 지어서 이 전원생활을 하려고 계획을 하셨던 분들인데요. 예, 제 유튜브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집을 짓는 대신에 이 산비탈에 작은 집을 사서 수리를 하기로 결정을 하신 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집 수리하기 전에 집을 사도 되는지 문의를 하기 위해서 사진 몇 장과 저한테 상담 전화를 주셨던 분인데요. 아주 예쁘게 이렇게 수리를 했습니다. 담장도 많이 무너지고 벽체도 흙집이었는데 벽체도 많이 무너지고 또 지붕 쓰레트가 낡아서 비가 새고 예 이런 집이었지만 이 햇살이 잘 비치고 이 산비탈에 마을을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이 좋은 그런 집이라서 결국 이 집을 사서 수리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예, 여기는 야외 화장실인데요. 예, 실내 화장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부부께서 이 틀을 사서 집을 새 집을 짓는 대신에 제 영상을 통해서 영감을 얻어서 이 작은 흙집을 사서 수리를 해서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예,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요. 앞에 편지글에서 집을 소개해 주신 여성분도 그렇고 이 부부분들도 그렇고 집 수리하는 과정이 그렇게 즐겁고 이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시간에 쫓기어서 이 노동 자체를 싫어하고, 예, 이런 분들에게는 이 곤욕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어떤 뭐 세상이 재미있는 일보다 집수리하는 즐거움을 따라올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비교적 본체 집이 좀 작았기 때문에 본체는 수리하고 컨테이너 창고를 하나 놓고 이 살림살이를 분산해서 이렇게 살고 계십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예, 도시의 아파트 뭐 투자나 투기 이런 것을 생각할 때보다 작은 집에서 흙집에서 사는 이 즐거움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요. 우선 돈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니까 사계절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고 그럽니다. 또 집수리하는 즐거움이 굉장히 컸다고 그러고요. 쓰레트 지붕을 싹 걷어내고, 예, 새로 지붕을 이고, 또 황토 몰탈로 내부를 다시 이렇게 바르고, 예, 원래 있던 작은 방 이 구들장을 수리를 해서, 예, 구들방을 하나 이렇게 새로 수리를 해서 이 겨울에도 걱정이 없다고 그럽니다. 주위에 나무가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따뜻한 겨울 생활을 할 수가 있고, 또 컨테이너에다가 주방을 꾸렸는 것 같는데요. 난로를 놓아서, 예, 역시 따뜻한 생활이 가능하게끔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 천정은 낡고 너덜거리는 이 하판 같은 것을 제거를 하고, 이 석가래를 노출시켜서 천장을 좀 높이고, 또 홈이라든지 구멍 같은 것을 이렇게 다 메우고, 예, 굉장히 멋스럽게 이렇게 인테리어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본체는 조그마한 데크도 하나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폐 이 자재 같은 것을 활용해서 폐교된 이 학교 복도 이 나무를 얻어와서 이 데크를 이렇게 손수 짰다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해서 데크도 만들고 이 편의시설도 좀 보강을 하고 이 마루도 새로 이렇게 단장을 하고, 예, 아주 아늑한 그런 공간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탈바꿈 시켰다고 그럽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두 사례를 통해서, 예, 집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좀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욕심을 좀 내려놓고 얼마든지 작은 집을 수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새로 짓든지 큰 집보다는 작은 집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 두 분은 텅 빈 충만을 몸소 실천하는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집을 매매로 구하든지 임대로 구하든지 구할 수 있다면은, 예, 연못도 물을 채워넣어서 이 멋스럽게 만들고, 또 앞뜰에는 꽃도 심고, 예, 텃밭도 가꾸고, 정말 예쁘게 소박하게 이 집을 가꾸는 상상만으로도, 예, 기분이 좋아지고 감동이 밀려옵니다. 예, 만약에 집을 가꾸게 되면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주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